6세트 승부로 이어지겠습니다. 서롱피아비 선수와 최혜미 선수의 대결입니다. 강팬 여러분께서는 또 이제 서롱피아비 최혜미 선수의 경기를 좀 기대했을 텐데요. 그렇죠. 지금 서롱피아비 선수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강자고요. 네. 지금 물오른 지금 가장 잘 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드리는 최혜미 선수가 맞붙게 되는 거죠. 3뱅크로 갑니다. 3, 4, 7에 아, 초급 배치인데 짧아요. 최혜미 선수도 팬들이 많이 들었어요. 많죠. 네, 그 우승하면서 이 최혜미 선수의 이제 당구 인생사 또 스토리 이런 것들이 많이 조명이 됐잖아요. 네, 부친도 와서 그때 이제 경기를 지켜보셨었고요. 자, 옆돌리. 피아비 아, 이게 넘어갑니다. 피아비 선수가 이제 프로 당구 선수가 됐고 또 우승 스토리를 많이 써갔잖아요. 그렇죠. 네. 이 선수 역시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약간 성장통을 또 한번 겪고 이제 또 한번 성숙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슬럼프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것을 극복한다면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겠죠. 옆돌리기 대회전인가요? 자, 충돌 피해야 되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첫 득점 성공하는 최혜미. 아, 스트로크는 그렇죠. 뭐 남자 선수들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시원시원합니다. 그렇죠. 임팩트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정말 힘찬 응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응원이 있으면 선수들도 힘나죠. 자, 흰볼 뒤돌리기. 자, 계속해서 득점 기회를 만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V자로만 빠지지 않으면 돼요. 아, V자로 빠지네요. 참 말하기가 무섭게 V자로 빠지고 맙니다. 아, 카스토 코스타스가 머리를 감쌌네요. 한 점에 그쳤습니다. 최혜미. 스롱피아비는 이걸 어떻게 풀까요? 앞돌리기에 포쿠션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내공을 끌어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자칫 길어지기가 아주 쉬워요. 그 부분 잘 조절해야 되고요. 지금 괜찮잖아요? 네. 좋습니다. 1대1 동점. 충분히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생각보다 많이 끌어놨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쿠션에서 회전이 많이 받으면서 길게 진행을 해서 아주 좋은 득점, 앞돌리기 포쿠션 만들어냈습니다. 네. 스트로크가 다 좋은 이 두 선수의 대결. 그렇죠. 자, 특성은 다르지만 스롱피아비 선수의 스트로크도 아주 좋죠. 옆돌리기. 아, 지금 포지션이 괜찮은데요. 노란볼 비켜주고 득점 성공. 또 옆돌리기네요. 아, 아주 현명하게 쳤어요. 지금 네. 직접 치지 않고 짧게 맞췄거든요. 아,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한 거겠군요. 아, 그렇죠. 지금 옆돌리기를 노란 공이 반대쪽 쿠션으로 가는 것은 뭐 자명하게 정해진 일이고요. 네. 저것을 짧게 만들면서 빨간 공을 노란 공 쪽 위쪽으로 보내면서 네. 다음 공을 쉽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빨간 볼을 위에서 쳐 올리는 것보단 저렇게 그쵸? 맞아주는 게 그렇죠. 위쪽으로 두 공이 다 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옆돌리기. 자, 이번에는 빨간 볼에 어느 정도 탄력을 실어주고 여기서 타이밍 좋습니다. 마치 그 리목적구를 컨트롤하면서 모아가면서 네. 플레이하는 듯 또 한 번 지금 이것도 옆돌리기가 가능한 상황으로 배치가 또 만들어지는 느낌인데요. 오, 지금도 두께감이 아주 좋네요. 충돌을 저 틈으로 빼내면서 내공의 진로까지 확실하게 만들어냈죠. 또 옆돌리기죠? 그쵸. 이번에는 노란 볼 아래쪽으로 내리나요? 자, 이것도 횡단식으로 충돌이 있어요. 확실하게 빼내고요. 아, 짧은 것 같은데요? 아,
이제 앞공을 두껍게밖에 칠 수가 없었어요. 아, 충돌을 빼기 그러네요. 위해서는. 네. 그래서 길게 빠지기가 쉬웠거든요. 그래서 상단으로 지금 업을 하면서 내공을 밀어넣는데, 아, 생각보다 많이 밀려 들어가면서 내공이 짧게 형성됐습니다. 아, 지금은 두께를 요렇게밖에 쓸수 없는 상황이었군요. 네. 그렇죠. 아, 약간은 고민되는 공이 섰어요. 지금 원뱅크 너어치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꼼꼼하게 설계해야 됩니다. 오우, 좋습니다. 최미 뭐 빠질 곳이 없이 그러네요. 깨끗하게 성공하네요. 3대3 동점. 아, 원뱅크 넣어치기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냈습니다. 지금 많은 회전을 주지 않고 회전의 양까지 제어를 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훌륭합니다. 아, 지금 보이는 건가요? 지금 아주 얇게 이거를 코너로 해서 뒤돌리기로 뽑으려는 것 같은데요. 아하. 너무 스트로크가 깊었어요. 네. 이제 스트로크가 깊게 되면은 내공의 속도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길이만큼 속도는 줄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곳에서는 조금 더 쇼트를 느낌으로 갔으면, 딱 끊어주는 약간 임팩트 있는 그쵸. 스트로크가 필요했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이게. 코너 쪽에서 뽑아올 수 있었을 텐데, 어우, 네. 너무나 긴 스트로크 들어가면서 공이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세는 불편한데 앞돌리기 대회전은 또 충분히 가능한 그쵸? 상황이죠. 오, 되돌리기로 득점 성공. 좋습니다. 이거 앞돌리기 대회전도 가능하지 않았어요? 앞돌리기 대회전을 하려면 자세가 더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지금 왼쪽을 겨냥하는 것이 오른쪽을 겨냥하는 것보다 더 자세가 수월했었고요. 아, 그래도 아, 이것을 그렇겠네요. 네. 그래도 이걸 정말 잘 맞춰냈네요. 오, 깔끔하게 해결. 그러니까 소랑피아비가 막 우승할 때의 그런 플레이와 최근에 이제 우승 횟수는 좀 줄었는데 지금의 플레이는 또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얍돌리기. 이목적구가 자 코너 상단에 있는데요. 이게 좀 짧아 보이죠? 아, 얇았어요. 4대3. 한점차 앞서가는 소롱피아비. 지금의 성장통을 극복을 한다면, 아, 정말 다른 선수가 돼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무서운 선수가 되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탁월함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아, 원뱅크 걸어가는데요. 자, 속도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당점을 내려서 끝까지 끌어갈 수도 있고요. 자, 속도로 선택을 했고요. 좋습니다. 오, 이런 게 터져나오면 최혜미. 아, 잘 쳐요. 그렇습니다. 승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우,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돋보이는 최혜미 선수입니다. 당점을 좀 낮춰서. 여기서 끌어가는 모습. 참, 이렇게 자신 있고 경쾌하게 치면은 반드시 보답이 돌아옵니다. 옆돌리기를 꺾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짧게 봤는데. 아, 그쵸. 지금도 큐 깊이가 길었어요. 네. 그렇게 큐 깊이가 길어서 내공이 느려지게 되면은 지금처럼 슬로우로 다니게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쳐서 좀 빨리 다니는 모양이 더 득점하기엔 유리하죠. 자, 임팩트 있는 공잘 치는 선수니까요. 네, 볼과 팁이 머무는 시간이 좀 짧아야 된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쵸. 자, 노란 공이 빨간 공을 맞고 순간적으로 빨리 튕겨 나가야 되는데 지금 네. 살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럼 네. 내공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벤치 타임아웃, 네 번째 벤치 타임아웃, 다섯 개 가운데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밖에 안 남게 되는데요. 빨간 공 옆돌리기를 두껍게 치는 방법이 있거든요. 득점을 하기 위해서 조금 얇게 얇은 두께로 들어가게 되면 충돌을 피할 수가 없고요. 두꺼운 두께로 만들어내는 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 대답 씩씩하게 했어요.
네 하고 옆 돌리기. 자, 이거를 길게 뽑아내야 되는데. 두껍게 코너까지 들어가야죠. 네, 빨간 볼은 그쵸? 이렇게 횡단하고. 그쵸? 오, 진로 괜찮죠? 성공. 엄상필 리더의 요구를 완벽하게 네, 수행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5대5 동점. 아, 엄상필 리더는 글쎄, 당구란 종목 자체가 이제 선수들의 이제 경기력이 뭐 50대, 60대까지도 괜찮은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집중력이라든가 피지컬 능력에 또 신체 능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요. 네. 그래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자, 요 장면 보고 말씀드리죠. 자, 피아비 또한번 옆돌리기. 오늘 옆돌리기를 많이 봤는데요. 빨간 볼 옆돌리기. 요 타이밍 요거 피해야죠. 아, 어렵네요. 5대5 동점. 연속 득점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아래쪽으로 이제 횡단하는 저 타이밍은 그냥 감각적으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들은 사실은 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 타이밍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 그렇죠. 빨간 공을 좀 얇게 컨트롤해서 반대쪽 아래쪽 코너 쪽에 머물게 해놓고요. 그리고 내공을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죠. 최혜미 선수는 자, 뒤돌리기 요거는 자, 또 부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승리의 부위가 아닙니다. 네, 성공. 놀랐던 것 같아요. 자, 공이 출발함과 함께 3포인트에서 득점으로 날아오는 공을 지금 보고 있죠? 네. 저 부위가 걱정됐던 거죠. 정확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옆돌리기 보는 건가요? 그쵸. 6대 5로 앞서가고 있는 최혜미. 자, 두께 섬세하게 재야 돼요. 아, 짧은데요? 이건 짧아요. 아, 섬세한 공이었었는데 지금 앞에서 안 맞으면 뒤쪽까지 바라보고 들어갔던 힘 배합이었었거든요. 네. 하지만 내공이 너무 가까이 있고 힘이 들어가니까 공이 치고 나갑니다. 자, 얇은 두께에서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더 얇게 가는 것처럼 내공이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 쿠션에서 쿠션 반발력이 있잖아요. 네. 아래쪽으로 뱉어내면서 완전히 짧게 빠지고 말았죠. 스롱 피아비 선수 뒤돌리기 받았고요. 아, 이런 거를 또 깔끔하게 잘 잡아내는 스롱 피아비. 6대6 동점. 지금 이 승부가 또 승부의 균형이 맞춰지네요. 그리고 지금 다음 공도 괜찮게 선 걸로 보이거든요. 그쵸. 자, 노란 공 옆돌리기 꺾는 형태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꼼꼼하게 잘 꺾어야 됩니다. 끄는 모양이 나오면 길게 빠질 수 있어요. 됐어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승패가 결정될 수 있는 점수대로 왔어요. 자, 두점 남은 스롱피아비 7대 6으로 앞서갑니다. 최민 선수가 여기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계속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최민 선수가 만약에 승리하면 저 승점 3점을 가져가는 그렇죠. 시나리오가 매치가 끝나는 완성되는 거죠. 거고, 스롱피아비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세트 사파타까지 경기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 빨간 볼을 예민한 뒤돌리기인데요. 10개 뒤돌리기. 아, 지금 더 얇게 치면서 내공을 먼저 빼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두꺼웠죠? 그렇죠. 그래서 속도 있게 들어가 봤는데 아, 두께가 조금 두꺼우면서 충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미 선수의 큐볼이 노란 볼. 이번에는 뭐 단장장 그쵸.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 비껴치기 짧게 단장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아, 아주 먼 공인데요. 와우! 깊숙합니다, 최미. 그렇죠.
지금 단장장의 공은 장쿠션에서 이적구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네. 지금 단장 장에서 리버스 회전이 먹거든요. 아, 그것을 예측하기 쉽지 않았었는데 시원하게 맞춰냅니다. 팽팽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대 7 동점. 자, 옆돌리기 대회전. 대회전. 잘만 돌려내면. 저 하얀 공 충돌 조심해야 돼요. 잘 빼놨고요. 오, 괜찮나요? 짧은가요? 아. 마지막 장쿠션에 맞을 때 조금 짧은 감이 있었죠. 그쵸. 옆돌리기 대회전. 이거를 충분히 길게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아, 살짝 짧았네요. 아, 너무나 안타까운 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승부가 승부인지라 선수들이 갖는 부담, 긴장감이 큽니다. 스롱피아비의 리버스 공격. 오, 괜찮아요. 이거를 해결합니다. 8대 7 세트 포인트 스롱피아비. 지금 아주 어려운 공을 잘 쳤어요. 네. 2라운드 첫 승을 노리고 있는, 2라운드 첫 연승을 노리고 있는 우리금 캐피탈 우리온 리비스. 한 점 남았습니다. 쉽지 않게 섰는데요. 자, 빨간 공 비껴치기로 들어가나요? 그렇죠. 아, 이것을 오. 뭐 어떻게 되나요? 끝까지 보고. 오, 네. 일단 득점 쪽으로 방향으로 가가지고 혹시나 네. 하고 기다려봤지만 득점에 실패했네요. 그렇습니다. 아, 한 점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초조하겠네요.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있었던 매치였는데 그쵸? 해결이 안 됐어요. 이제 장단당으로 진행하는 더블 쿠션 형태를 선택했었는데요. 아, 좋은 선택이었지만 충돌이 났습니다. 재밌는 게 1라운드 때 NH 스노카드 그린포스를 꺾고 웰컴 저축은행까지 꺾으면서 처음으로 연승을 달렸어요. 네, 연승이 이번 시즌에 많지 않은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온 리비스인데 그 연승의 재물이 바로 웰컴 저축은행 웰컴 피닉스였는데 오늘 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1라운드에서도 만났어요. 아, 지금 회의가 길어지는데요. 네, 그때도 이제 4대 3 승부까지 갔는데 자, 이제 6세트 경기 최혜미 선수 다섯 번째 벤치 타임아웃을 썼는데요. 뭔가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최혜미 선수는 빨간 공을 보고 엎드린 상태였었어요. 네. 하지만 서혜미 선수 나와서 하얀 공 뒤돌리기를 제안을 했죠. 두껍게 충돌을 빼면서 진행해보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그냥 빨간 공으로 가는데 그쵸, 이거는 본인의 선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아주 얇게 쳐내면서 아 원뱅크를 노렸네요. 이거 아 한 번에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아 원뱅크 넣어주고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네, 승부를 한번 걸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저도 승부사 기질이 없어서 그런지 원뱅크는 차마 못 보고 있었어요. 원뱅크 넣어치기였나요? 이제 원뱅크 넣어치기로 길게 뽑으려고 했었는데 좋은 네. 판단이었죠. 3분의 1 정도의 두께만 맞았으면 득점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비껴치기로 이거 들어가면 그냥 끝나요.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수호패브 놓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피아비 성공! 끝냅니다. 이렇게 스롱 피아비 선수가 6세트를 따냅니다. 경기 결과는 맞아요.